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마공이들은 학기 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두근거리시나요? 만약 마공이들이 선생님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쌀, 보리, 콩, 기장, 조의 5명으로 이루어진 5곡 도사 중 마공이들은 어느 도사의 제자로 들어가고 싶은지 골라봅시다. 보리 도사는 따뜻한 남해의 도술섬에 자리 잡은 보리선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통하고 웃음이 많은 보리도사는 제자를 놀리며 즐거워하는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고 뭉친 손오공 때문에 이리저리 치여도 절대 제자를 내치지 않는 제자 사랑꾼이자 제자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참 스승입니다. 화통하고 친구 같은 스승님을 찾고 있는 마공이들은 보리선원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쌀도사는 보리선원 반대편에 있는 쌀선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리도사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하지만 제자가 위험에 빠지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한자 마법 또한 잘 가르쳐서 보리선원과 한자 대결을 하면 항상 쌀선원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자 어머니처럼 쌀뜰하게 챙겨주는 쌀도사와 함께 한자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콩도사는 도술섬에서 가까운 으술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엉뚱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콩도사는 으술 실력이 5곡도사 중 가장 뛰어납니다. 또한 식사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켜서 콩도사와 함께라면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먹을 수 있겠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마공이들과 의사나 간호사가 꾸민 마공이들은 콩선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기장도사는 한자마법 연구를 위해 어둠의 땅에 있는 기장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5곡도사 중 한자마법에 가장 뛰어나며 마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자마법에 통달한 도사입니다. 까칠하고 무뚝뚝하지만 한번 제자로 받은 사람은 배신을 해도 용서할 만큼 대인배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공부에 진심인 사람이라 의지가 약한 마공이들이 찾아가면 어떻게든 붙잡고 공부시킬 것 같네요. 기장도사처럼 한자 마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싶지만 공부 의지가 약한 마공이들은 어둠의 땅으로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조도사는 눈이 쌓인 눈마루 꼭대기에 있는 조선원에서 혼자 한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도사만큼 한자 연구에 열의를 불태우는 조도사는 자신의 제자 또한 한자 공부에 매우 진지하길 원하죠. 그래서 조도사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4000년간 고작 3명뿐일 정도입니다. 다른 도사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조도사는 학원 1타 강사님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주는데요. 손오공이 최상위 마법을 쓸수 있었던 건 조도사의 효과적인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손오공처럼 빠르게 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공이들은 조도사의 시험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5곡도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도사에게서 가르침을 받더라도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마공이들은 5곡도사 중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마덕에서 뵐게요. 안녕!